지난주에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며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가 된 이 성도들의 커뮤니티가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하면서 또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바울사도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어떠한 것을 말할까요? 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구절의 표현은 개역개정의 경우 오늘 본문 말씀에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다 이러한 표현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구절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단 한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그리스도의 평강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전에 왜 이것으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야 하는지 그 이유부터 먼저 살펴보는 것이 참된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야 할까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우리는 왜 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평강을 이루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관점은 바로 한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자신, 나 자신만의 평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성도 그리고 성도의 공동체의 평강이 바로 그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이루어야 하는 평강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평강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원으로는 아레이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아레이네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영어로 말하면 조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함께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함께한다는 의미를 가진 동사의 바로 파생명사형입니다. 명사형이 바로 이 아레이네인데 이것을 평강이라고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해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 평강은 기본적으로 전쟁이 없이 평화로운 것, 물질의 풍족함과 걱정근심이 없는 평화로운 삶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조인이라는 뜻을 좀 부각을 시켜서 사람들 간의 조화로움이 더 잘 어울리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조이닝, 즉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함께하심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함께하신다고 하는 뜻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그 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함께하심이 또 누구에게 15절에 보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그러니까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이라는 표현은 바로 뭐예요? 너희의 조이닝을 위하여 너희가 함께하는 것을 위하여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간에 이 함께하는 것, 조이닝하는 것 이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 사람들 간의 조화로움 이것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앞절에 보면 13절에서 언급한 바로 서로 상대에게 불만이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라라고 한 것이죠. 결국은 우리에게 불만이 있는 자들의 그러한 상태, 서로 간에 불만이 있는 상태를 극복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조화로움을 이루어 나가야 할까요? 조화로움을 이루어 나가는 방법이 바로 이 교제이죠. 교제. 우리가 교제에는 일반 사람들이 하는 교제가 있고 우리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있죠. 특별히 성도들 간의 교제를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적인 방법을 통한 교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제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많은 교회에 보면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죠. 우리가 함께 차를 마시기도 하고 또 취미생활을 같이 하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또 함께 찬양하기도 하고 또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함께 봉사하며 헌신하며 성도 간의 교제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가지 성도 간의 교제의 방법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을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어떤 방법으로 교제를 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된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오늘 15절 말씀에는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주장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 주장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NIV 영어 성경에 보면 rule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rule, 통치하다, 다스리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주장하다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bravo로 해서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 bravo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심판한다고 할 때 그 심판이 아니라 뭐냐면 스포츠 경기에서 심판을 본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스포츠 경기는 규칙이 있죠. 그 심판의 역할은 그 규칙을 선수들이 어기는지 안 어기는지를 보고 있다가 관리 감독하는 것이죠. 그래서 규칙을 어기게 되면 휘슬을 불어서 경기를 중단을 시키고 페널티를 부여하는 바로 그러한 역할을 심판이 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엄파이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주장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가짐이, 내가 지금 품고 있는 마음이 어떤 규칙에 뭐예요? 맞게 하고 있는지, 맞게 하고 있지 않은지를 항상 이렇게 지켜보고 모니터링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규칙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휘슬을 불어야 되죠. 휘슬을 불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또 페널티를 주는, 바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심판하라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어떤 규칙에 맞게끔 관리 감독을 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죠? 그 규칙이 되는 것이 바로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 평강이 아까 joining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가짐을,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것과 그것에 부합하는지 아닌지, 우리가 뭘 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과연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늘 관리 감독하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그리스도께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라고 하는 얘기죠. 마음먹은 것이 누구를 시기시기하고 시기질투하고 또 누구를 비방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빨리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을 불러들여야 합니다.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비방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실 만한 일인가?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휘슬을 빨리 불고 불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행위는, 행위와 액션과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추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더불어서 또 두 번째로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시냐 하면 이 바울사도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15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그러면 우리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 간에, 공동체 커뮤니티 간에 각자에게 서로서로 감사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성도들 간에 서로 감사하라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5절의 말씀은 바로 성도들 간의 코이노니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리고 또 서로에게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성도들 간에 바로 조화로운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6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16절 말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그하게 하라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풍성이 그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이 말씀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라면, 복을 받은 자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이자 책임이죠. 시편 기자는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에 복 있는 자는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노라 라고 묵상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편 2절에 있는 주야로 묵상하라고 할 때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단어인데, 묵상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깊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이 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가라고 하는 단어는 계속 중얼중얼 거리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계속 이렇게 낮은 목소리로 읊조리는 것을 말해요. 우리 옛날 선조들이 보면 시조를 이렇게 읊조리는 게 있죠.
방에서 그냥 계속 앉아서 하루 종일 시조를 엎드리는 것처럼 이 하가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물론 거기까지 조금 차이가, 뉘앙스의 차이는 있지만 계속 하루 중에 우리가 시간 틈이 날 때마다 계속 낮은 목소리로 읊조리는 것은 결국 나 자신에게 계속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우리는 그 묵상이라고 하는 한글로 번역이 되어 있는 바로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왜 그렇게 읊조리라고 할까요? 그렇게 계속 읊조리면서 반복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말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담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로마서 1장 28절에서 권면한 것처럼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기를 즐거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독하는 것도 여러 차례 수백 번 읽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말씀의 의미를 한 구절 한 구절 깨닫는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나서는 무엇을 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권면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어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며 항상 읊조리며 그 말씀의 뜻을 자꾸 이렇게 되새김에 깨닫는 목적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냐 하면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권면하고 서로 가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잠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 간의 교제에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을 깨닫고 그것으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교제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되어야 되는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이죠. 바울 사도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바울 사도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얼마나 강조하시고 싶으셨는지 말씀으로 이렇게 하라고 바울사도처럼 이렇게 오늘 말씀으로 권면한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도 3년 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마지막 날에 유언같이 마치 예수님의 유언으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고 권면하고 강조한 것이 바로 오늘 이 골로새서 3장 본문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건인가요? 그렇죠.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이 어떤 존재가 되셨다고? 주님과 선생이 되셔서 너희 제자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왜 코이노니아의 얘기일까요? 이 에피소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저녁에 이제 하신 승만찬 때 하신 마지막 권면이요. 어떻게 보면 유언적인 어떤 그 말씀이신데 이 말씀을 말씀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어떻게 보면 섬기는 예수님의 자신을 낮추면서 상대방을 섬기는 자세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우리의 신분을 낮추어서 겸손하게 해서 상대방을 섬기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과연 이렇게 하셨는가를 우리는 심각하게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섬김의 자세, 우리를 낮춤으로 인해서 섬김의 자세를 보여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9절 말씀에 13장 9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이렇게 베드로가 요청하였을 때 예수님은 손과 머리도 씻어주셔야 되죠. 섬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보면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온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손은 이미 깨끗하기 때문에 머리는 이미 깨끗하기 때문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씻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오직 발만 씻으면 된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 얘기는 섬김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죠. 몸이 이미 깨끗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한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시는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몸이 깨끗하다 라고 하신 그 배경에는 너희가 이미 뭐예요? 목욕한 자다. 몸이 깨끗하다. 목욕을 해서 몸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네, 세오, 세례 그런 뜻이죠. 그게 약간 이제 자신이 없는데 조금 이어서 더 읽어보면 이제 알 수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깨끗하나 온몸이 깨끗하니라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제자들이 누구예요? 12명의 제자들이 있죠. 최후의 만찬 때 너희가 목욕을 하였기 때문에
다 몸이 깨끗한데 그 중에 몸이 깨끗하지 않은 자가 한 명 있죠. 그 누굽니까? 가룟 유다죠. 지금 가룟 유다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다 몸이 깨끗하나 다는 아닌 자.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목욕을 해서 몸이 깨끗하다고 하는 얘기는 방금 우리가 이제 이해한 것처럼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죠. 그런데 그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물질의 욕심이 팔려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팔궁리를 하는 가롯 유다와 같이 아직도 제대로 목욕하지 않은 자가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손과 머리를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손과 머리를 제외한 발을 씻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렇다면 뭐예요? 그 발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발이 문제가 있다. 그 발에 뭐가 있다는 것이에요? 더러운 것이 있죠. 그 더러운 것이 뭐예요? 부정한 것,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유대인들의 풍습을 이해하면 이 에피소드를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샌들을 신고 다녔어요. 이제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전부 헛길을 다니다 보니까 외출을 했다가 집에 돌아올 때는 반드시 집 입구 옆에 있는 물동이가 있습니다. 항상 그 유대인 가정에는 그 물동이에 손을 씻고 귀를 씻고 발을 씻습니다. 귀를 씻는 그러니까 눈도 씻고 눈을 씻고 귀를 씻는 이유는 부정한 것을 보는 것. 그 다음에 부정한 말을 들은 것을 거기서 씻고 집에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발도 더러워졌기 때문에 발도 씻고서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외출하는 가운데서 부정한 것, 경건하지 못한 것이 내 몸에 묻은 것을 어떻게 해요? 집에 들어올 때는 깨끗하지, 정결하게 하는 이 풍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 장막에도 적용이 되죠. 하나님의 장막, 이제 출애굽 때 만든 장막에 보면 바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항상 그 앞에 뭐예요? 큰 물 항아리가 있죠. 바다라고 부르는 거기에 제사장들이 뭘 합니까? 손을 씻습니다. 씻고 들어가는 것처럼 바로 하나의 정결 예식이에요. 발을 씻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정결 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은 세상을 다니면서 세상 가운데서 묻은 뭐예요? 정결하지 못한 것, 부정한 것,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서 씻어주신 것이죠. 13장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뭐한다고요? 상관이 없느니라. 자, 상관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영어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You have no part with me. 네가 나의 부분이 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은 얘기하면 전혀 상관이 없죠.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함께 뭐예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네 발에 묻은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나와 함께 할 수 없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의 이 표현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서로 잘못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권면해서 깨끗이 씻어주라. 또 다른 사람이 오늘 본문에 연계해서 골로새서 3장의 본문에 연계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골로새서 3장 지난 주에 나눈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서로 불만이 있는 자, 불평하게 하는 자, 나를 해꾸지 하는 자, 내게 시비를 거는 자가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에요. 내가 뭔가 잘못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책망하고 비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발을 어떻게 해요? 조용히 가서 그의 발을 씻어주면서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씀으로 깨닫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영적 사형 선고의 상태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코이노니아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3장에서 하고 있는 이 말씀으로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과 같이 우리도 서로서로에게 바로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신앙이 다운되었을 때 우리가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발을 씻어줌으로 인해서 그 상태를 회복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정결하게 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들 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서로 권면해주고 또 세워주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아직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발을 씻어주는 행위가 뭐겠습니까? 바로 복음 증거가 되겠죠. 바로 세례가 되겠죠. 그래서 이 발을 씻어주는 것은 성도들 간에는 서로 정결하게 세워주는 의미가 있고 또 이 땅의 이방인들에게는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말씀을 이렇게 풍성하게 깨달은 다음에 뭘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하고 두 번째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도 우리는 말씀에 근거하여 찬양을 하여야 합니다. 복음송들을 보면 가끔 말씀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찬양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간혹 이 교회들을 보면 세례받지 않은 분들을 성가대에 세우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좀 재정이 좋은 큰 교회들을 보면 이 솔리스트나 연주자들에게 또 사례를 하는 경우도 종종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연주자나 솔리스트가 교회에 속해 있어서 이 교회의 사역을 전담하는 분이라면 다른 목회자분들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사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다른 직업을, 세상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일날 와서 예배에 봉사하는 경우라면 과연 그 사례를 하는 것이 맞는지 우리는 심각하게 재고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찬양을 어떻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에 보면 노래를 부르며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는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그 감사함의 표현을 받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때요? 그걸 받으면 내가 감사하는 표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례를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죠.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을 드리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해서 감사가 넘쳐서 드리는 찬양,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저 재능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찬양에 사례가 개입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그것은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말씀을 잘 깨달아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함께 찬양하는 것이 코이노니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마지막으로 이제 17절에 보면 또 코이노니아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과 일을 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성도들 간에 우리가 말을 할 때 세상적인 이해관계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일을 할 때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지지 않도록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한 다음에 그 일을 마친 다음에 바로 내가 아니 크리스찬 이라고 과연 말하는데 민망하지 않을까, 부끄러움이 없을까를 항상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한 일을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나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나 사람들 간에 어떤 일을 또 이렇게 함께 할 때는 항상 I am Christian, 내 가슴에 지금 I am Christian이라고 쓰여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말과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바울사도는 말과 일을 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때 내 이름으로 하지 말고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혹은 사역을 할 때 혹은 또 선교를 할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을 앞서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교회에서 또 전도를 할 때 보면 전도상을 주기도 하죠. 이 전도에 잘해서 이렇게 막 상을 주기도 하고 하는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전도를 많이 하는 그 숫자가 하나의 잘못하면 어떠한 이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은 좀 지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서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17절 말씀해 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하잖아요. 아버지께 감사한 그 행위가 바로 뭐냐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무나 책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신 것에 감사하여 그리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과 말을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온전한 코이노니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적인 삶이 우선이 아니라 성도 간의 교제를 우선하며 서로에게 고마움을 항상 표현하고 그리고 때로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혹은 신앙이 힘을 잃을 때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또한 신앙의 성숙을 위해 말씀으로 서로 가르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을 할 때와 일을 할 때에는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하며 또한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삶입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는 진정한 천국의 삶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